한의사 김재동입니다. 3강 인체의 보이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정기신이라는 게 사람 몸에는 있는데 정은 유형의 물체고 기와 신은 이건 무형이죠. 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신은 정신도 있지만 몸을 움직여 나가는 어떤 하나의 기능 자체, 세포라든가 심장 이런 거의 기능 자체도 광범위하게 신에 속합니다. 이 정기신을 중의사전에 찾아보면은 사람의 생명 활동을 유지케 하는 기본 물질이라고 했어요. 도가의 옥황 시민경에 이르기를 상약 삼품 신여 기정, 좋은 으뜸되는 약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신과 기와 정이다. 왜 이걸 약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약을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어느 의미에서는 밥도 약이죠. 몸에 신과 기와 정이 있어야지 건강해진다 그거죠. 이런 것을 쌓아가는 방법이 양생법이고 선도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양생과 선도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생학은 선도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본적인 입문 과정이죠. 장자 달생편에 보면은 형전 정복 여천 위일, 형이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가 완전해지면은 원래의 정이 회복되고 원상태로 되고 그러면은 하늘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 이건 뭐냐면 정신 능력도 그렇지만 무한히 살 수 있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원래 그 달생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육체를 얘기하는 그런 그 파트지 정신을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전편에 뭐 재물편이나 다른 데 이렇게 많이 나오죠. 소문 금괴 진운론이라는 건 소문은 그 한의학의 원전인데 거기에 금괴 진운론에 나오기를 부정자 신지 본, 부라는 것은 무릇입니다. 무릇. 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근본이다 그거죠. 자, 정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해보자면은 키도 남하고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은데 체력도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요. 아주 비범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 기능도 좋아요. 이건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떤 그 검사나 뭐 어떤 그 기계 그런 걸로도 안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도 두 종류가 있는데 물질적인 정은 어떤 그 성 호르몬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무형적인 정은 그 기나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에센스 정수적인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정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생긴 것을 정이라고 하느냐? 영추 결기편을 보면은 양신상박 합의성형 상선신생 시위정, 양신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신이 서로 엉켜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형체를 만들었다 그거죠. 수정란이죠. 이 수정란을 정으로 봐가지고 몸 생기기 전에 생긴 것이 바로 정이다. 이걸 선천의 정이라고 합니다. 한비자는 임지대사 막약사생 능보기진 합호천의
제자백가 중에 한 사람이죠. 사람에 있어서 큰 일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한 건 없다 그거죠. 그 천지를 보존한다면은 하늘과 합할 수 있다 그거죠. 자, 지인이 바로 정기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영추 생회편을 보면 영이자 정기야. 영은 뭐냐면 몸을 운영해 나가는 어떤 기능, 그 다음에 몸은 몸 밖에 흐르는 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는 우주가 우리가 말하는 아까 선천도에서 얘기한 이 우주간에 꽉 찬 어떤 원리 원기, 그것이 하나의 인체의 하여튼 그 두라서 이걸 하나의 이루는 그 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이 기는 원리 원기와도 통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도 통하죠. 마음, 마음이 신이죠. 정기신은 우리가 삼태극으로 뭐 이런 것을 하고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어느 부위에서는 서로 일치됐는데 어느 부위에서는 또 따로 또 있는 거죠. 이게 인체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무형적인 기능이죠. 전기 치유 능영화호, 이것은 노자가 말한 이론이죠. 오로지 기로서만 부드러워질 수 있다. 아까 뒤에 글자 영화와 통한다고 한다면 다시 어린애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어린애가 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상관이 있는 게 뭐냐면은 맹자는 성인은 적자지심을 잃지 않은 자라고 그랬어요. 적자라는 건 어린아이 마음이죠. 대개 득도한 성인 같은 사람을 보면은 의외로 어린아 같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기하고도 상관이 있죠. 신하고도 상관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기신의 의미를 잘 안다면은 인체에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것도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서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로서 어린애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마음이 젊어져야지 몸도 젊어지는 거죠. 중국의 엄신이라는 대기공사가 있는데 그분의 기공 수련법을 보면은 자기는 항상 일곱 살의 소년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요. 여자는 소녀고.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젊어지자. 젊어지는 방법은 뭔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무조건 일곱 살의 소년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기신에 대해서 이 선천적인 것을 얘기하면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수정란 때 어떤 그때의 몸에 이렇게 그 정기신이 잘 생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까지도 함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의 자녀라도 체력이 좋은 아이가 있고 체력이 뭐 좀 부실한 아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체력이 그걸 한의학에서 말하는 선천이라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평상시에 노력을 안 해도 건강 체력을 갖고 후천적으로 이
그, 저, 선천은 하여튼 그 허약한데 후천적으로 노력하면은 또 뭐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3단전과 차크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단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단전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보통 그 하단전을 알고 계신데 실은 이 서원도에서는 3단전이라고 있어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왜 받전자를 붙였냐면은 이 상중하 단전에 기가 쌓이고 개연, 영적으로 맑아져야만이 이 건강해지고 뭐 득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오장육부 이전에 마음, 정신, 육체를 총괄하는 어떤 그 어떤 무형이랄까? 단전은 해봐라도 나오질 않죠. 무형이 하여튼 그 하나의 그 집합처, 기혈의 집합처이죠. 그래서 그 단전을 그 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동양에서는 우리나라 저 그 뭐 비결 같은데 뭐 도참에서는 이제 전전이란 말도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중하 단전을 개발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 능력이 향상되는 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살아갈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전이라는 것이 궁궁 이제 전전 이제 궁궁 의리라고 했는데 전전이나 궁궁 의륵이나 같죠. 이게 을 아닙니까? 이게 궁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 수도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거고 또 그 수도의 방법도 뭐 결국은 공통됐는데 뭐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단전은 눈썹과 눈썹 사이, 불교에서 말하면은 이 안쪽으로 그의 니유한이라고도 하고 서원도에서는 조교라고 하는데 이게 상단전이 이 기가 충만하고 화학적으로 변화가 돼서 개연이 되어야지 득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득도한 사람들은 대개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에 정진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체력이 없어서는 득도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잘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체력이 좋으면서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많지 약한데 그냥 겨겨 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중단전은 양유두 사이죠.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의 중단전인데 이 중단전이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인간의 감성이 중단전에서 나오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중단전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남자가 못 느끼는 그런 것도 느끼고 뭐 섬세하고 뭐 좀 사랑하는 마음이랄까? 특히 자녀 사랑 같은 것은 뭐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천성적으로 어떤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여성이 더 강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뭐 특히 간호사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는 무조건 다 좋게만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똑같이 해도 뭐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병든 사람을 도와서 그 정말로 쾌유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은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더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이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중단, 그 상단전은 우리가 말하는
IQ, SQ의 본원이죠. IQ라는 것은 인텔리전트 쿼턴트, 그 다음에 SQ는 스피리추얼 쿼턴트. 이건 뭐냐면은 지능지수고, 아, 이 스피리추얼 쿼턴트, 이건 뭐냐면은 이 상담적인 개연된 사람이 영능이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IQ도 높고. 중단자는 에모셔널 쿼턴트. 우리가 뭐 저 어떤 그 융통성이 있는 사람을 감성지수가 높다고 그러죠. 근데 완전한 인간은 이 세 개가 다 이 개발이 돼야 해요. 물론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가 기열이 풍부하고 이게 열리면은 자연스럽게 높은 IQ, 그 다음에 그 너그러운 마음이 나오죠. 이 중단력이 열린 사람은 길에 지나가다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보면은 이 가슴이 아파서 차마 못 가요. 이 가슴 아프다는 것은 벌써 중단전에서 느끼는 거죠. 양심 이런 거죠. 그리고 하단전은 배꼽 밑에 삼촌인데 자기의 2, 3, 4, 5 이걸 대가지고 이 밑에가 하단전이 있는 데입니다. 이 하단전을 개발하면은 체력이 좋아져요. 남자는 여성에 비해서 하단전이 더 이 발달됐기 때문에 체력이 의학적으로 보면 여자보다 두 배가 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거의 하단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하단전은 용기, 결단 그런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한의학에서 이 중단전, 하단전이 병과의 관계, 어떤 식의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한 게 동의보감에 있는데, 여자는 상실하허해야 하고 남자는 하실 상허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상초 부위가 여자는 실하고 아래는 상초에 비해서 허한다는 뜻이죠. 남자는 그 반대인데, 이 만약에 남자가 상실하허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성의 유방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그게 양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 남자도 유방암에 걸린다. 여성형 유방한 사람 보면은 이게 심장이나 폐에 사기가 많고 이 간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하단전은 하실 상어, 하가 실을수록 상이라는 건 이 중단전이 허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는 완전한 거고 여자는 상실을 하고 올 때 육체적으로 완전하고. 중국 용문파 수련법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자가 생리통이나 생리불순할 때는 이 중단전에 의식 집중을 하고 중단전에 기혈을 모으는 방법들이 있어요. 언뜻 보면은 아랫배니까 아랫배에 기혈을 모아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에서부터 아래를 조절을 해야죠. 아까 정기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기신이 꼭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굳이 제 관련된 걸로 설명을 하면은 상단전은 정에 해당이 돼요. 중단전은 신에 해당이 되고 하단전은 기에 해당이 돼요. 왜 정에 해당이 되냐면은 몸에 이 어떤 그 맑고 깨끗한 어떤 그 에센스적인 그런 정이 많고, 그 다음에 성기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상단전이 열리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중단전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사실 뇌하고 관련은 있지만 가슴 쪽에 더
관련이 있죠. 그리고 하단전은 기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단전을 기회라고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기회는 단전보다 조금 더 우측에 있습니다. 칠중체. 이것은 선도나 어디에 이렇게 소개는 안 됐는데, 불교를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인도 의학 아유르베다를 보면은 이게 불교의 70, 80 이런 거하고 많이 하여튼 그 상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체를 하려면은 이거 칠중체도 꼭 알아야 해요. 아래서부터 올라가 봅시다. 수툴라 사리라.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육체입니다. 육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요것만 남고, 요것은 요건 없어지고 2, 4, 5, 6, 7 이것만 남습니다. 뭐 간이든 심장이든 뼈든 뇌든 이것이 육체고, 두 번째 링가사리라는 것은 우리가 유체이탈이란 말 하죠. 그 유체죠. 육체의 원형이죠. 이 그러니까는 이 죽으면은 이 유체와 이것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살아생전에는 그 유체에 깃드는 것이 뭐냐면은 뿔하나예요. 뿔하나. 생명력. 이것은 그 자기 공명장치 MRI로 찍어보면은 거기에 빨간 점, 파란 점이 더 생겼다가 없다가 어느 쪽이 더 있다. 그것은 이 뿔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뿔하나는 언제든지 그 형태가 틀려요. 그 분포도가 틀리죠. 이거와 이것은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 기가 충실한 사람은 여기 뿔하나가 여기에 가득 차고, 기가 약한 사람은 이게 또 빠져나가서 여기서 현재의 어느 장부에 기가 강하고 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MRI로. 그러나 경락은 안 나옵니다. MRI 기가 30억 원인데 거기에 한방 경락은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락은 여기에서 최고 상위쯤에 속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신의 영향을 경락이 제일 많이 받거든요. 어떤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을 하면은 그거와 관련된 장부에 경락으로 기가 흘러서 병이 낫든지 생기든지 하죠. 그러니까 아직 이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기계가 요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성인이나 훌륭한 사람 보면 머리에 이렇게 뒤에 광채가 있고 뭐 이게 빛이 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체력 좋고 똑똑한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좋은 일 있을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근데 이것은 이 빛은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힐리안 사진기라고 있는데, 운동 같은 거 하고 난 다음에 손을 찍어보면은 손에서 막 빛이 나요. 그런데 체력이 약해졌다든가 찬물로 손 씻은 다음에는 이 어떤 그 오라, 이게 없어져요. 제가 이 찬물의 해로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마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정신이죠. 원초적인 어떤 그 마음이죠. 우리가 탐진치는 이 카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무엇을 갖고 싶다.
뭐 자기가 그냥 잘못 인식했어도 그것이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심어지는 경우들이죠. 하위 마나스는 여기에서 하나의 논리성을 갖는 거죠. 근데 그 논리라고 해도 잘못된 논리입니다. 저는 뭐 나쁜 놈이니까 혼좀 내주자. 그렇지만 실은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나쁘지만 실은 나쁘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상위 마나스는 고정적인 어떤 그 자아의식이죠. 나는 왜 사는가? 누구든지 당하는 거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는 어떤 그 진리적인 그런 마음들이죠. 그리고 붓디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이 아트만인데, 아트만을 덮고 있는 하나의 그 인식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개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표현은 달라도 불교식으로, 뭐, 금강경식으로, 그 다음에 반야경식으로 어떤 그 무심하고 무상성을 깨달으면 이게 관통이 돼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걸 방해하는 것은 고정관념은 기계 같은 데 하면 끼인 그 떼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셨습니까?